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라이브 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해 주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이 해결 도와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고 올게요.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이었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0.77% 하락한 2714.98포인트고요. 신천 성분지수는 1.01% 하락한 8462.05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까지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 거래를 연속 1% 상승하면서 2700선을 돌파하였는데요. 금일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과 오늘부터 내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곧 시작될 협상은 차관권 협상으로 이하나 절하가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이하나를 살펴보면 중국 인민은행은 4거래일 연속 이하나 가치를 절상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절상은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함께 인민은행의 통화부장은 중국은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위안화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더해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중국 시장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및 국방 업종이 상승하였고 반면에 여행 관련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 현재 석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입어 석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큰 특징이었고요. 태평양 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국 보험 업계 실적 성장 기대에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보험료 수익도 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고 에이주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실적 기반의 강세를 보인 보험 섹터는 큰 진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중국 평안보험그룹, 중국 인수보험, 신화보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일보에 따르면 A주 상장사 자사주 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수 규모는 662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1% 증가한 것으로 큰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A주 시장의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상장사가 자사주 매수를 통해 주가 보호에 나선 건 역시 올해 자사주 매수 규모 확대 주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시장 자금 상황 개선과 주가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 오마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와우넷 한옥석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반도체 업종이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고요. 아쉽게도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닥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일단 연 4일째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달리기 좀 처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 압박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늘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혹시 아침에 사서 이제 달리기 처지다 보니까 우리 손실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노파심이 또 생기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의 상태가 시장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갓 기대감을 갖고서 일단 올라가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좀 이러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 코스닥 시장은 후반에 가서 달리기 좀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피도 역시 올랐다가 달리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이제 더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제 시일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을 갖다가 지금 이제 차관급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촉박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노파심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중국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시장도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죠. 이러한 어떤 힘 있는 쪽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달리기 처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올라갔던 제약주도 좀 달리기 처져버리고 제약주가 처지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달리기 둔화되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기 둔화되면 다른 여타 종목도 간접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리기 처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양상을 띄는데 대북 관련주도 보면은 사실상 미국하고 우리의 정부 간의 엇박자가 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사실상 좀 달리기 좀 쳐졌습니다. 그들 인기가 있었던 종목군이 이렇게 달리기 쳐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루즈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그래도 조금씩 매기가 이제 도는 것은 역시 엔터주가 메이저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가 특히 강화되면서 역시 견조함을 갖다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4차 산업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달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매기가 좀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3일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ETF를 갖다가 미국 정권선물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태까지 ETF 설정은 다 일단 되돌렸습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강세를 갖다 보인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전반적으로는 전강 부약의 모습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후에 조금 좀 쓰라림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시 약세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예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뒤가 쳐져버리니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빠질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일단 이시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시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죠.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또 고점에다 사놓고 보면은 또 손실을 갖다 감안해야 되고 손절 매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순환매를 통해서 또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상태를 보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 생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만큼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세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홈런을 치겠다고 덤벼서는 안 되겠죠. 역시 아무래도 일단 시 안타를 갖다 친다는 이런 자세로서 임하는 게 좋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지금의 장세에서는 하기가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이제 치고 빠지기 히트앤런 전략 반드시 빠질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 변동이 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는 타이밍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 기관의 코스닥 매수 전환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전환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그래프를 보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일단 최근 코스닥 시장 흐름 전문가 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팔아왔어요, 주식을.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파니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양상을 띄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 갔다가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외국인 투자들도 매입을 갔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틀씩 파는 것은 있지만은 전체 일단 물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수 우위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까지 8월 14일 이전까지와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식을 갖다 매도했었는데 지금은 매수를 갖다가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전략의 변화를 갖다가 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매수하는 데는 그만큼 일단 이제 이유가 있겠죠. 주가 지수가 충분히 그만큼 빠졌다,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세 결정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입을 갖다 하고 있다는 것,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 외국과 기관들이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이들이 산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이제 조정권에서 방향 전환, 탈출을 갖다 시도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적어도 이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바닥을 친 것인데 그러한 증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소형주 지수를 갖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형주 지수가 코스닥 지수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본금 규모가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수를 보면은 역헤드 앤 숄더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역헤드 앤 숄더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락 기조에서 왼쪽께 머리 오른쪽께를 사람을 뒤집어놓은 것 같죠. 이런 모습이 형성되면서 일단 넥라인을 갖다가 지금 이제 돌파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상승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코스닥 지수도 그만큼 상승 기조로의 전환을 갖다가 지금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대형주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상 패턴에 있어서 상승 기조 전환을 갖다 알리는 역헤드 숄더링이 소형주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 최근 코스닥 지수에 있던 추세의 변화 하락 기조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갖다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이들의 그 매수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괜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들이 매수하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이 무엇을 사는지 그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대상을 갖다 우리가 잘 관심을 둬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바이오주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닥 시장 좀 우량주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갖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셀트론 헬스케어 이 종목 이제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적으로 전환을 갖다 모색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매수하느냐면은 이 폼 483이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FDA에서 한국 생산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던 거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일단 이 회사는 이것도 수정을 했고 그 수정에 대한 결과가 이번 달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일단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실리콘웍스 같은 이런 종목도 일단은 매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4차 산업 관련주면서도 일단 반도체와 관련 종목이면서도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현대건설 같은 대북 관련주고 실적도 좋고, 이런 종목도 일단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테인먼트 중에서도 YG 엔터라든지, JF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S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관 투자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반기에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선침입해가지고 수익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 이외에도 매수를 집중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막에 나왔다시피 이제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그렇죠. 기관이 매수를 그 추세적으로는 했었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추세적으로는 그렇죠. 매수 그렇죠. 전환을... 일시적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추세적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관심 주까지 꼽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첫 번째 종목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내추럴 엔더텍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백수호궁 그리고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그 오버나잇 마이크로패치가 진출했다는 소식이 네. 들려오면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냈어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내추럴 엔더텍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과거에 백수호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어떤 네.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고 또 많은 투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고 사실상 투자자 인식에는 상당히 안 좋게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갖다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국내 이제 역시 이러한 홈쇼핑에 일단 이제 판매를 갖다 하면서, 일부 이제 히트를 갖다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 주가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이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종목인데, 사실, 어떤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을 해치는 어떤 식품 같은 과거에 인식이 들어있다면은,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과거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화려한 어떤 것이 판매 효과를 갖다가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면은
일단은 23,500원 그런 선 부근에 오면은 한번 끊어주고 다시 다른 쪽으로 가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뭐 더 이상 빠질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갖고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추럴 엔더텍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전략이 그렇죠.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네요. 매수가는 적어주시지 않으셨고요. 뭐 대한항공은 이제 진에어와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네. 진에어 관련해서 진에어 같이 조금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진에어 소식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1.8% 상승을 했고요. 양시장 매수세 유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가 27,8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대한항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진에어가 일단 기사회생하는 기회를 갖다 맞았죠, 그죠?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제 그런 불신감을 갖다 이제 털어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성을 지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이미지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여하튼 지금은 이제 주가가 바닥은 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강력한 악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강력한 악재가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릴 정도면은 그만큼 일단 바닥에서 매수세가 그만 뒷받침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팔아도 안 밀릴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그만큼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주가가 바닥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바닥을 쳤다고 해서 지금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다. 적어도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일단 달라붙으면 경영자들이 붙으면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청소하려면 한참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일단 또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올 때는 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밀렸을 때 사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29,000원대로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를 한번 경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팔고 다시 밑에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점으로 더 발빠른 점으로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일단 29,000원 선에서 매도 전략 제시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정혜식님의 종목인데요. 아, 슥슥후알류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8,050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뭐, 연일 특징주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엿새째,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로써 시총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트와이스 효과 때문에 이렇게 특징주로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자, JYP 엔터 어떻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수익이 잘 나와서 선택을 잘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나이는 좀 있지만은, 일단은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고, 지난번에 LG세메코나 우리가 바닥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또 올라왔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 있고, SM 같은 것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JYP 엔터가 이제 중요한 것은 트와이스가 최고의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일본 공연을 갖다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JYP 엔터는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외국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죠. 쌍끌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시세를 갖다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 24일이 되면은 방탄소년단이 이제 지금 신곡을 발표하게 되죠. 방탄소년단은 이제 한국의 리더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일단 신곡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또 일단 빌보드 차트 올라가게 되면은 K-POP의 어떤 팬덤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낙수 효과가 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류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수익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랐으면 이제 파는 데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따라 사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3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심지어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본인 지변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어졌고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밴드 수로 들어가는 순간에서는 이제는 이제 뱀의 아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의 아가리.
The Jaws of the Snake 이런 말이죠. 이 경영학에서 일단 전문 용어거든요. 네. 근데 뱀의 아가리가 벌어졌으면은 이제 아가리를 다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순간에 말씀드려요. 3만 원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거기서는 경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다. 제가 방송 용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게 있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3만 원을 넘어가면은 일단은 경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박선호님의 종목인데요. LG화학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 뭐 증권가들 사이에서는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LG화학 2차 전지 사업 성장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기는 한데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는 떨어져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 개념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을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것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은 빠지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도 그 전에 실적이 좋다고 했지만 빠지지 않습니까? 주가에 비치는 어떤 이 파장은 내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고 고정을 시켜놓고 일부 변수가 변동했을 때 얼마의 어떤 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주가에 비치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실적만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또 그렇습니다. 주가의 선행적 원리상 미리 땡겨서 일단 1, 2년치를 앞당겨서 반영한다면은 이 또한 이제 고점이 미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LG화학은 지금 이제 한참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일단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가 배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2020년에 가면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을 다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정한 게임이 되겠죠. 그 공정한 룰에서 이어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이 야생에서 큰 이러한 어떤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온상에서 큰 중국 기업들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열세에 있지만은 아마 선두권으로 또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을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란은 떨어졌다면은 하나의 파동이 이제 완성이 돼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진통이 오는 겁니다. 주가는 60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본다면은 38만 원 근처에 오면은 한번 팔아주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이제 이 35만 원 36만 원인가요? 5, 6만 원 선. 이 선에 들어오면 다시 또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이 한번 떨어지면 A파 빠졌다가 B파 반대했다 다시 C파도 다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승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타이밍은 C파동의 끝이 바로 조정의 끝이니까 그 지점을 갖다 제대로 노리는 것이 좋다. 지금은 38만 원 가까이 오면은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38만 원 선에서 매도 전략 그리고 35만 원 선에서 다시금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신세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물어봐주신 종목인데요. 평일 저녁 매출이 무려 8.6%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작년보다는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금 주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긴 한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주가가 그래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조금 해주긴 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호텔 신라나 삼성전기나 신세계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이제 실적을 갖다 미리 반영해서 지난 이제 5월 달에 고점이 왔던 거죠. 5월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조정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산이 높았으니까 계곡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라오면은 31만 5천 원, 그 부근에 오면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간밤에 S&P 500 지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도 뭐 4거래일 연속 그렇죠.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한번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내일 또 순환매가 이제 돌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길게 가져갈 입장은 아니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트 앤드 런 전략. 이거는 이제 배트를 갖다가 번트를 하거나 안타를 치거나 이렇게 이제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길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이제 곧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변동폭이 커야 됩니다. 그 변동이 클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린다면은 일단은 이제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테마의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맞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습관화돼가지고 올라갈 때 막 따라 사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세 시장에서는. 강세 시장에서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게 우리가 최적화된 상태 속에서 매매 전략도 달리 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면 대장주 성격을 갖다가 하는 게 좋고 기관들이 시세 결정력이 높습니다. 그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투신의 매수가 많아지는 종목들이 주가 탄력도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두고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한옥석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